남양주에 위치한 토르사 공식 딜러 제너럴 RV에 찾아왔는데요. 유럽형 클래스 B타입의 캠핑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짠! 미국 모터 1위 업체 토르사에서 제작한 토르 시퀀스 20A 캠핑카입니다. 토르사는 에어스트림사, 하이머사 등 미국의 대표적인 RV사를 인수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RV 제작 기업입니다. 시퀀스 20A는 클래스 B타입의 하이레벨 캠핑카로 독일 하이머 유럽 최상위 버전의 유럽풍 디자인을 적용하여 특별한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우선 요새 계약금 걸고 기다리기 걱정되시죠? 본 차량은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입니다. 거기다 구매 혜택 드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딱 두 대 한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차량 재원은 램 프로마스터, 펜타스타 V6 3.6L, 가솔린 엔진 280마력, 공인연비 8.9km입니다. 르노 마스터랑 다르게 시동이 아닌 자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운전하기 훨씬 편하시겠죠? 그 외에 풀 옵션으로 구성된 시퀀스 20A 재원 옆에 띄워놓을게요. 우선 외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램 3500 프로마스터라고 고급스러운 각인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직수 주입구, 한전 인입구, 그리고 안테나, 이건 콤비 보일러 토출구, 이게 LED 등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변기 카세트, 캐리어처럼 쉽게 끌고 가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들면은 조금 숨겨온 것 같지 않나요? 여기도 고급스럽게 시퀀스라고 각인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미국식 4핀 커넥트 견인바가 있는데요. 1.5톤까지 견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죠. 그리고 여기 방충망이 있는데요. 자석 타입이라서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캠핑카 안쪽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하고요. 여름에 차문 닫아놓으면 되게 덥잖아요. 근데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차문도 활짝 열고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도 고급스럽게 시퀀스 각인이 있고요. 위에 안전하게 브레이크 등 5개나 있네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그리고 밑에는 자전거를 쉴 수 있는 캐리어까지, 그리고 이쪽에는 220V 파워 아울렛, 스마트폰으로 어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궁금하실 내부 한번 보실까요? 실례합니다. 여기 파워텐트가 있어서 그런지 천장이 되게 높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방감도 되게 좋고요. 확 트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 첫인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1열 시트가 회전이 되어서 리빙 공간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2열은 앞보기로 되어 있어서 멀미 걱정 없겠죠. 운전석 옆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워크스루가 되고요. 리빙 공간에서 보실 수 있는 24인치 TV, 그 옆에는 상부장, 그리고 이쪽에는 사다리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리빙 공간과 욕실 사이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수납장이 있어요. 여기 옷걸이봉 있네요. 옷을 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장. 이 밑에는 220V 콘센트 2구 있고요. IoT 기반으로 조명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발전기도 이 스마트폰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켜볼게요. 발전기가 켜졌는데요. 확실히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는 발전기 소음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시원해. 욕실 환풍기도 작동되고요.
시퀀스 20A만의 스마트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캠핑할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앉아봤지만 이열 시트 한번 다시 앉아볼게요. 얘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착석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착석감 좋다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여기 안전벨트가 3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 있는 집에서 안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접이식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열고서 식사나 다과나 아니면 독서 같은 거 하셔도 좋겠죠. 이 차량은 4명 탑승, 4명 추침이 가능합니다. 출입문에는 방충망 도어가 있어서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 시원하시겠죠? 바로 침상 공간으로 가볼까요? 기내 수납장 디자인이라서 꼭 항공기 탄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캠핑하실 때 복도를 사용하시면 어떤 캠핑카보다도 편하게 캠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두 개씩 긴 상부장이 있고요. 이불이나 베개도 넣을 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깊은데요. 소파베드 양쪽에는 독서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과 수납장.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전기시설이 있네요.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트윈베드를 적용을 했고요. 이 트윈베드는 나중에 더블베드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트윈베드라서 각자 누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겠죠? 사실 그 침대가 같이 써도 좋지만 옆 사람 이렇게 뒤척거리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트윈베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도 왠지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누워볼까? 저 하나는 충분히 눕겠는데요? 그래도 더블베드 궁금하니까 한번 변환해볼게요. 여기 침상 아래쪽에 갈비뼈를 이렇게 빼고 소파베드를 이렇게 펼쳐주면 이렇게 펼치면 그냥 끝! 엄청 간단하죠? 제가 침상에 올라와 봤는데요. 한번 누워서 사이즈 한번 체크해볼게요. 넓다. 넓고 높아요. 올라오는데 힘들게 올라왔어요. 아무튼 대각선으로도 한번 누워볼까요? 그래도 되게 쿠션감이 되게 탄탄하고 좋아요. 세로부터 한번. 넓다. 이거 더블 아니라 거의 퀸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은데. 성인 두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사이즈고요. 만약에 아기가 같이 자고 싶어 하고 때를 써도 같이 잘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창문 바라보면서 바깥 경치 보면은 엄청 힐링 될 것 같죠? 여기 창문 밖이 바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름 바다 가고 싶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잘 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리뷰하면서 좀 덥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에는 되게 시원하게 캠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산철 600A랑 3.8K 발전기가 있어서 여름에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럼 이제 주방 공간으로 가볼까요? 짠! 주방 공간 도착! 여기 대리석 커버로 마감이 된 아담한 싱크볼이 있고요. 수전은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 옆쪽에는 블랙 글라스 커버가 있고요. 열면은 2구 가스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센트 3개랑 USB 충전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방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안에 넣을 수가 있어서 안전하고 공간 활용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전면 창이 있어서 요리를 하시면서도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없나? 영수야, 밥 먹어. 아니지, 이거는 미국식이니까. 찰스, 밥 먹으렴. 여기 유리 커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름이 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기름이 튀었을 때 닦기 쉽도록 이렇게 유리 커버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위쪽에 전자레인지. 근데 저 이거 전자레인지 너무 고급스러워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블랙의 우드 손잡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옆에 기내 수납장 갖다던 수납장 하나 더 있고요. 옆쪽에 트루먼 콤비 보일러 컨트롤러,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주방 하부 서랍장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105리터 냉장고. 여기 안전을 위한 소화기가 있고요. 옆에는 220V 콘센트, 적산계, 그리고 요거는 태양광 컨트롤러. 아, 여기 지붕 위에 100W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욕실로 이제 이동해볼까요? 짠! 욕실에 도착! 우선 욕실 문은 템퍼 도어라서 문 여는 공간이 따로 필요 없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우선 아래쪽에는 고정식 변기 있고요. 옆에 휴지거리. 화장실 공간이 좀 비교적 아담한데요. 그래서 아담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접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 이동해서 세면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식이지만 한국 사람 체형에 맞게 이렇게 앉아도 안정감이 있고요, 높이가. 근데 여기 욕실은 창과 맥스팬이 없어서 어떻게 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벽 쪽에 이게 조명하고 그 환풍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풀 옵션에만 있다는 팝업 텐트로 가볼게요. 이렇게 팝업 텐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제가 설치했는데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옆쪽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위쪽에 해키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매트가 두껍고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착속감이 좋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 몰래 게임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위쪽에 5V USB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기 너무 좋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독서등이 있어서 독서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사다리 타고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오면 한대요. 사다리 잡고 내려오면 돼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토르 시퀀스 20A 캠핑카를 살펴보셨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흔치 않은 램프로마스터의 하차감과 2열 소파베드가 아닌 안전하고 편한 차량시트, 국내에 수입되는 캠핑카 중에서 유일하게 팝업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이동이 편한 복도식 캠핑카를 선호하고 트윈베드로 개별적인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거기다 마지막 두 대 대폭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캠핑카 리뷰하는 사라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